자,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이 그런 맨 리듀스 위에다가 뭐가 있냐면 다양하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럼 스쿱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엣지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엣지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하드웨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제일 원초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걔를 아까 전에 키 밸류 쌍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엣지 베이스라는 곳에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엣지 베이스라는 게.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 하둡 디스트리뷰티드에서 그 분산해서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엣지 베이스라는 곳에는 그 키밸류 값으로 변환해서 최종적으로 저장돼서 올라오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 피그, 뭐 마우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키퍼라는 건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둡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원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분산해서 저장하고요. 그것을 맵리듀스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키밸류 값으로 이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엣지베이스와 그 다음에 얘는 각각 뭐냐면은 그거를 분석해주는 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부터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도출된 데이터들을 위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피그라는 거와 하이브라는 거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은 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얘를 접속하는 홈페이지 같은 하나의 툴이에요. 화면을 나타내 줍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하죠? 수집하죠? 그러면 그거를 분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맵 리듀스 통해서 키 밸류 값으로 이제 분석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요. 그 데이터가 처리된 거를 위에 올라갖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요쪽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값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둡 에코시스템은 실제로 이렇게 버전이 돼 있어요. 버전이 돼 있는데 이거를 베포폰이라고 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둡 버전 몇점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를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버전 업그레이드 되는 게 틀리겠죠,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서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호환이 되게 만들면 좋은데 다 자기 거를 만들지 이게 어떻게 호환이 되고 하는 거를 잘안 맞춰놓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버전이 틀리면 어저께까지 잘 분석이 되다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했는데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릅니다. 얘는 통합이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각각 따로 하나씩 하는 거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가 이거를 잘 해가지고 각각 버전업 되는 거를 누가 테스트해 가지고 다 완전히 세팅 다돼 있는 것만 조금 늦더라도 그때그때 다 체크하고 얘를 하나씩 올려주면 그걸 깔아서 쓰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다 체크해주고 다 문제 없다라고 판단해서 올려주면 뭐 버전이 조금 늦더라도 그걸 갖다 쓰는 게 좋겠죠. 그걸 우리가 배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버전이 잘 유동되도록 다 아무 문제 없도록 관리해주는 배포판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그하고 하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맵 리듀스라는 게 중요한 컨셉이라 그랬죠. 그런데 맵 리듀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분석되고 처리돼서 올라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맵 리듀스를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바 코딩을 통해서 했어요. 옛날에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바 같은 거를 다잘 다루기 때문에 직접 얘를 코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딩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마다 코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자바 코딩이에요. 딱 봐도 질리죠? 너무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맵 리듀스를 이렇게 코딩해서 쓰는 것보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야, 그거 말고 밑에 코딩을 자동으로 우리가 해줄게. 이런 자동화된 툴들이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자동으로 코딩이 생성이 되고 기초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런 툴들이 많아요.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거를 다시 그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어려운 코드로 짜기 힘드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잘 관리해주는 상위 버전의 어떤 툴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피그하고 하이브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제 자바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맵 리듀스를 일일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처럼 전문가들이 작업해주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프로그램 도구를 만든 게 야후에서 만든 게 이게 피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우리가 SQL 배웠죠? SQL이라고 SQL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뽑아내서 분석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만든 회사들이 조금 틀리죠. 하나는 야후고요.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툴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 위에 얹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HDFS하고 뭐 맵 리듀스를 전문가가 코딩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배포판 버전을 통해서 그 위에 상위 버전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어려운 자바 코딩으로 안 하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게 플라멩고인데 플라멩고라는 저기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배포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 보면 이제 휴라는 겁니다. 위에 보면 휴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게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KICT 센터에서 제가 옛날에 잠깐 가서 이렇게 교육 받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PC에서 안 하고 이제 직접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메인프레임에 접속해서 하는 그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하이브 모형이에요. 하이브를 쓴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라멩고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설치를 해주면 배포판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이 각각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얹혀져 있죠. 이제 요게 옆에 있는 게 옆에 우리가 위에 있는 그거예요. 피그라든가 하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든가 R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밑에 보시면 요게 밑에 요게 구축이 돼 있고 옆에 메뉴들이 요겁니다. 피그 요런 것들을 옆에 붙여 놓고 필요하면은 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거를 끌고 와가지고 피그가 좋은 사람들은 피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편한 사람들은 하이브 방식으로 접속해서 이제 풀어주고 R이 편한 사람은 이제 R을 이용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분석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멩고라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멩고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있죠. 자,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둡은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분산한다. 분산 저장 이해되셨죠? 왜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도 분산해서 처리해 줘야죠. 그래야지 속도가 빠르고 분산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해주는데 맵과 리듀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큰 의미로 보면 이게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하둡의 개념이고요. 자, 되셨죠?